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국인들의 채무가 제가 이제 집계를 해보니까 대략 한 8,500조 이상 정도 되네요. 한국인들 짊어진 것이. 그러면 이제 경제 주체가 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정부를 비롯한 공공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다 합쳐서 그냥 정부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은 8,500조 정도 지금 부채를 지고 있는 거네요.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개요를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통상 정부 가계부채 가운데서도 이제 대출받은 거하고 외상으로 구입한 거, 예, 신용하고 대출을 합치게 되면은 대략 한 2,000조 정도가 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그럼 이 가계부채에다가 전세 보증금을 이제 합치게 되면은 전세 보증금을 대략 한 1,000조 정도다 이렇게 잡게 되면은 현재 가계가 짊어지고 있는 부채 규모가 한 3,000조 정도 됩니다. 많죠. 예. 3,000조 정도가 되고 이제 아마 근래에 들었어서 외환위기보다도 훨씬 더 기업들의 부채 상황이 좋지 않다 그런 보도들이 계속 이어졌는데 기업 부채도 대략적으로 그렇게 잡게 되면 한 2,000조 정도 됩니다. 기업 부채가. 그러니까 이제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좁게 이야기하게 되면 4,000조 그리고 좀 더 넓게 이야기하게 되면 5,000조 정도가 민간이 지고 있는 가계와 기업이 지고 있는 부채 규모입니다. 여기에다가 정부가 짊어진 부채 대략 문정권에서 정부 부채가 한 500조 가까이 늘었지 않습니까? 이제 정부 부채는 1,600조 정도인데 이 1,600조 정도는 이제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이제 공기업 부채를 다 합치게 되면은 아마 이 공기업 부채에서 금융권은 포함되지 않고 비금융권 부채만 포함했을 겁니다. 비금융권 부채만 포함하게 되면 1,600조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가 약속한 지불을 약속한 그런 연금 관련된 뭐 국민연금 그다음에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이렇게 국가가 지불하기로 약속한 것을 합치게 되면은 모두 한 3,500조 그러니까 매년 늘어나는데 이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연금 아마 연금 충당부채에 국민연금은 포함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연금하고 공무원만 포함해 가지고 국가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이 1,825조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 중앙정부 부채, 지방정부 부채, 그 비금융권 공기업 부채, 한전이라든지 뭐 그런 도시가스공사라든지 이런 데를 합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총 한 3,500조 정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딱 보시게 되면은 딱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죠. 전세보증금 1,000조, 가계부채 2,000조,
기업 부채 2000조. 예. 합치게 되면 5000조입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예. 좁은 의미의 국가 부채가 1600조. 여기서 연금까지 이제 합치게 되면은 연금이 충당 부채가 매년 급속하게 늘어나죠. 예, 3500조입니다. 이제 그거 다 합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한 8500조 정도 빚을 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많은 빚인데 이제 어제 방송 내보냈지 않습니까? 가계부채 300조라는 이야기를 내보냈는데 이제 그때도 여기에 이제 전세 보증금을 포함했을 때 한 3000조를 육박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이제 오늘은 공공부채가 1600조 통상 공공부분 부채 이런 용어는 안 쓰는데 사람들이 하도 이렇게 협의의 정부 부채 광의의 정부 부채 이런 부분에 헷갈려 하니까 이제 이 언론사에서 공공부분 부채라고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 밑에 아마 짙은 색이 정부 부채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부채고 그 위에 여러분들 부채가 한전과 같은 그런 비금융권 공기업 부채를 합치게 되면은 1588조 정도 되네요. 아주 빠르게 여러분 증가합니다. 예. 일반 정부 부채는 GDP 가운데 그러니까 이 빚이라는 것이 부채라는 것이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은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 지금 40%를 넘지 않는 것이 한국사의 일반적인 묵시적 동의였죠. 그런데 이제 그걸 합리화하지 않습니까? 문정권 하에서 아 40% 정도는 문제가 없다. 서구 서방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는 아주 국가 부채가 적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부채가 40% 좀 넘어도 관계없다. 이렇게 한 것이 2018년이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13.5%까지 여러분들 빚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채라는 것은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한전 부채나 이런 걸 다 합치게 되면 73.5% 정도가 되는 거죠. 오늘 이런 자료가 잘 나왔네요. 증가 속도도 빠르고 증가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예. 비금융공기업 맞네요. 한전 같은 걸 합치니까 전년 대비 77조 원이 늘었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빚이 여러분 이건 아마 이제 전기료 같은 걸 다 이제 인상을 억제하고 하니까 그걸 다 한전이라든지 한전 자회사들이 더 앉아야 되니까 1년에 그런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77조 원 정도가 늘어난 거네. 그리고 이제 일반 정부 부채만 따로 떼어내서 보면은 2000년에 945조, 2021년에 1066조, 지난해 1157조. 이게 예산 증가가 그렇게 빠르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부채 규모를 대부분 정치하는 사람들은 축소해가지고 국민들이 실상을 아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전체적으로 매일 그런 부채에 대한 그런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대략 여러분들 오늘 대한민국은 부채가 이렇게 한 8500조 정도 된다. 그리고 각 경제 주체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가 이렇게 지금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제 도움이 좀 되시겠네요. 누군가 또 갚아야겠죠. 예.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